네, 이번 시간에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프로토콜이죠? 인터넷에 설명할 때도 기본 프로토콜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아이인데, 우선 TCP/IP라는 건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랑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이 결합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이 기종 간의 컴퓨터가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법령의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라는 의미 자체가 뭔가 다른 이 기종, 뭔가 다른 것들 간에서 원활한 통신을 위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TCP라는 프로토콜과 IP라는 프로토콜의 결합인데, TCP에서는 실내 연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 패킷의 다중화, 순서, 오류, 흐름 제어, 스트림 전송 같은 것들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헤더로는 긴급 포인터라든가 체크섬이 구성이 되는데, 긴급 포인터에서는 순서 제어, 그리고 체크섬에서는 오류 제어 같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OSI 7레이어 매핑을 해보면 4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에 매핑이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IP 프로토콜은 데이터그램 기반의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패킷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주소를 지정하고 경로를 선택하는 저번에 배웠던 프로토콜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헤더는 20에서 60바이트로 구성이 되게 되고, OSI 7레이어랑 매핑을 해보면 3계층 네트워크 계층에 매핑이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TCP/IP는 크게 4개의 계층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4개의 계층을 외우시기보다는 마지막 시간에 배울 OSI 7레이어의 7계층이라 좀 매핑을 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7레이어에서 1, 2계층, 물리랑 데이터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과,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계층, 전송 계층은 전송 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5, 6, 7, 세션, 표준, 표현, 그리고 응용 계층은 응용 계층으로 이렇게 매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네트워크 액세스, 인터넷, 전송, 응용 이렇게 4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계층입니다. 인터넷 계층에서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뭐 주소 지정이라든가 경로 설정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주소 지능, 주소 지정이라든가 경로 선택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전송 계층에서는 호스트 간의 실내 통신, 호스트 간의 실내 통신을 제공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응용 계층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통신을 제공해 줍니다. 각각의 매핑되는 프로토콜을 설명드릴 건데,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이라든가 IEEE 802 그리고 X.2 같은 걸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인터넷 계층에서는 IP, ICMP, IGMP, ARP, RARP, 그리고 전송 계층에서는 TCP나 UDP, 응용 계층에서는 텔넷이나 FTP, SMTP, SNMP, DNS, HTTP 같은 프로토콜을 매핑해 볼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이름들을 자주 듣다 보니까 익숙한 게몇 가지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문제도 풀어가시면서 추가되는 프로토콜을 하나씩 하나씩 본인만의 노트에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강의는 X.2O를 다음 시간에 보고, 그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 OSI 7레이어를 설명드리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